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목사님 멀리서 오셔서 또 이렇게 시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녁은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간이 길어서 성경 같은 것 전체를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니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성도들 은혜 받는 것보다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가면 그만인데 이 목사님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과 관계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앞으로 목회하는데 필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는 반갑습니다 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먼저 북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북한에 황병서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황병서. 그 아버지가 전주 사람인데 6.25 전쟁 때 월북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살다가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으로 보냈습니다. 그 남한에서 간첩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북한에 간첩으로 왔던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공산주의 그만하겠다. 자유대한에서 시민으로 살겠다. 서약을 하면 정부에서 감옥에서 풀어주고 기본생활비를 대주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80, 90%는 전향을 해요. 그런데 황병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전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 담당이 그 차인해서 나가면 자유롭게 살 텐데 왜 그래 고집을 하고 평생 감옥을 살라 그럽니까? 전향서 쓰고 나가서 살면 되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북한에 있는 아들 때문에 내가 전향하면 내 아들은 숙청당한다. 애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지. 북한에 있는 아들 때문에 평생 전향하지 않고 감옥에서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병이 드니까 목을 매 죽었습니다. 감옥 문고리에 줄을 걸고, 근데 감옥에는 줄이 없지요. 목멜 수 있는.
그래서 뭐 건빵이나 이런 걸 주문하면 비닐로 포장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건빵은 먹고 비누를 이렇게 실로 꼽니다. 비누를 땡겨서 꼬아서 줄을 만들어요. 그걸로 이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북한의 아들 숙청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이 황병서인데 아버지 희생 덕에 북한에서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발목 지뢰 사건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국군이 휴전선 순찰 도는 통로에 북한군이 몰래 넘어와서 밟으면 발목만 끊어지는 지뢰를 뿌렸어요. 그래서 남한 군인 두 명이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남한에서는 화가 나서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을 크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해지니까 북한에서는 대북 방송 그 중단해달라. 남한에서는 발목 지뢰 사건 사과해라. 다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보장해라. 그래서 이제 남북 장군 대표가 회담을 했어요. 판문점에서. 북한서 온 대표가 황병서예요. 지 아버지가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전향 안 하고 나중에 목매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장군이 돼서 북한 대표로 나온 겁니다. 남한 대표는 김관진 장군이에요. 김관진 장군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남쪽 대표, 북쪽 대표 회담을 하는데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전주 출신이에요. 김관진 장군도 전주 출신이고 황병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주 출신이지요. 회담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남한 대표는 청와대에서 CC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지요. 북한도 평양에서 다 보고 있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지요.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김관진 장군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황병서가 따라갔어요. 화장실에. 화장실에는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얼굴은 안 보고 둘이 밀담을 한 거예요. 황병서 장군이 그것 좀 봐주시라요. 같은 전주 출신 아닙니까? 나 이대로 가면 못 베겨나요. 협상을 하고 돌아가야 자기 신분이 보장된다 이게. 그래서 둘이 밀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남한에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북한에서는 대북방송 중단해라. 이걸 양쪽 다 어떻게 윈윈으로 위에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결론을 찾았어요. 행사장에서는 사과한 걸로 하고 발표할 때는 사과했다는 말을 빼자. 그러고 대북 방송도 그만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황병서가 지난달에 숙청당했어요.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빗보인 거지요.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명이 아마 죽었겠지요. 김정은이 정권 잡은 뒤에 별자리만 70여 명 죽었어요. 장성택 같은 사람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비행기 수능 기관총, 대공포라 그래요. 그걸로 드르륵 쓰고서는 화염 방사기로 시체를 불태워버려요. 그걸 가족을 데려다 놓고 처자식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피아보다 더 나쁘지요. 마피아는 가족을 보호해 주지요. 그런데 참 해도 너무했지요. 내가 황병서 아버지 아들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슬픈 일이에요. 그죠? 전주에서 월북할 때부터 간첩으로 왔다가 아들 때문에 평생 지조를 지키고 목매 죽은데 아들이 출세를 했는데 또 김정은이한테 숙청당했으니 그 부자간의 일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생각하면 슬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김신조라고 아세요? 청와대 까부시로 온다고 왔어. 그때 31명이 와가지고 29명은 사살됐어요. 29명. 김신조 한 명은 부상당해가지고 생포됐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요. 김신조 목사입니다. 한 명이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한 명. 31명 중에 한 명이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장군이 됐습니다. 상장. 별 세 개예요. 상장. 지난해 여름에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북한에 못 살겠다고. 넘어오면서 별 세 개짜리니까 북한의 군부에 뭐 이런 자료 다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아냐 하면 김신조 목사가 그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옛날 동지니까 만나서 한 얘기를 잘 들려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사실은 따지자면 일본 탓인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압제하다가 그냥 해방됐으면 좋은데 해방이 된다고 됐는데 거꾸로요. 방해요. 방해. 해방을 뒤집은 방해입니다.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뒤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 쪽에 그걸 대륙 세력 그래요. 남한은 미국, 이 자유진영에 그걸 해양 세력 그래요. 우리 학문 중에 정치지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정치지리학. 정치지리학에서는 세계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세계 역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투쟁, 갈등의 역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옛날 한니발의 칼타고는 대륙 세력, 로마는 해양 세력, 영국은 해양 세력, 스페인, 프랑스는 대륙 세력. 이게 역사가 그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전쟁, 갈등의 역사인데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은 대륙 세력에 줄 선 거예요. 중국, 러시아. 남한은 참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은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지요? 그냥 국제 정세를 아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유주의 진영에 줄 서야 된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 해야 된다. 그게 그 시대에 왜 그리 어려웠냐 하면, 미 군정청에서 해방된 뒤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사회주의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7%가 사회주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 여론에. 그때 국민 여론대로 하면 우리가 대륙 세력 쪽에 사회주의 쪽으로 갔겠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사코 방대한 겁니다. 미국에 그렇게 밑비어가면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시장경제라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득택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완전히 승리했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지금도 길주, 청진, 낮은 선봉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2,850명이에요. 북한을 자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나던 해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싹다 없어졌지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통일이 돼서 2,830교회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있어요. 봉수교회. 북한 정부가 세운 교회인데, 내 친구가 미국 시민권 가진 목사인데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 참석하고 와서 날 찾아와서 그래요. 김 목사, 이번에 내가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 참석했어. 그래서 그래? 어떻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참 한숨 나대. 왜? 그랬더니 설교라고 설교를 하는데, 북한 목사가 설교 제목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마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시야지요. 설교야 설교. 설교에 그래 한다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평양을 가면은 평양에 거기에 호텔이 있습니다. 모란봉 밑에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주로 유숙을 했는데, 그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은 모든 책을 정부가 출판하거든요. 비디오, 영화 필름, 책, 그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이제 마지막 날은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와요. 김일성 자서전 7권짜리, 뭐 김정일의 통일론 이런 사서 이제 읽곤 합니다. 한 분은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책 제목이요.
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12불 주고 샀어요. 그걸 이제 오면서 비행기에서 읽고 내가 혀를 내둘렸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바꾸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그 책에서 바꾸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스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당을 믿으며 어버이 수령님을 받들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참 기가 차지요. 아니 그걸 읽고요 닭살이 돋아요. 야, 해도 너무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참 불행하게도 북한이란 체제가요 사이비 종교단체 같아요. 사이비 그지요? 그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사도신경을 꼽을 쳐도 분수가 있지?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남북한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 가보고 그걸 느껴요. 영적인 문제요. 그래서 남한의 본국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가면요,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아주 말을 타고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큰 동상이 있는데요. 저는 평양 갈 때마다 그 동상을 몇 바퀴 돕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면 그리워요. 그래서 꽃다발 바치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꽃을 든 신혼부부가 그리워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김일성 동상을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방공사상 뭐 이거 이전에 그 자리가 한국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들으셨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 평양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그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가 그 교회 장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로님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지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에 모란봉 중턱에 있는 자기 밭 700평을 교회에 기증했어요. 장대현 교회에.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들의 도움 일체 받지 않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사경회를 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좀 이름이 어색하지요? 전국 남전도회 지도자 도사경회. 전국의 남전도회 회장단 1200명이 모였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성경 전체를 공부한 거예요. 그 도중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조선교회 교인 20만이 늘어났다 그래요. 엄청난 거지요. 그 시대에 20만이. 그 장대응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심각한 거지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김일성 동상 헐고 장대헌 교회를 복구해서 나는 그 중공 헌당 예배 때 축도하고 싶어요. 설교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들이 하겠지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말하자면 지는 달이잖아요. 뜨는 해고. 우리 축도 정도는 해야지 이제. 그 축도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김일성 동상 헐어내고 장대헌 교회를 다시 지어서 중공 예배 때 내가 축도하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장대헌 교회 다시 지을 때 헌금합시다. 아멘 하면 진짜 해야 돼요. 응? 헌금해야 돼요.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금년이.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자기가 섬기던 성당, 수도원 벽에다가 붙였어요. 95가지. 그게 1517년이거든요. 딱 금년이 500주년이에요. 금년이 500주년이니까 심각한 거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 독일의 마르틴 루터, 프랑스 스위스의 존 칼빈, 체코 프라하의 후스, 뭐 쭈빙거리, 키라성, 멜랑히톤, 키라성 같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세 가지를 갖췄어요. 세 가지. 첫째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여러분, 존 칼빈의 기독교 강렬한 책을 읽었습니까?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 신도들은 필수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 2, 3권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27살 때 썼어요. 그걸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27살 먹은 평신도가 이런 걸 썼을까? 뭐 후스 같은 사람, 뭐 루터는 말할 것 없고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들이야. 성경의 박사들이야. 둘째,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교자랬어요. 세 번째, 영성 도덕성이 깨끗했어요.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랬습니다. 이걸 갖춘 분들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은 거지요. 5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개혁운동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Reformed Church 그러지요? 개혁교회를. Reformed Church. 요즘 말합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 Reforming. 현재 진행으로 고쳐야 된다. Reforming Church. 개혁이 이미 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이 진행되는 교회라 해야 된다. Reforming Church를 해야 된다. 이를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일을 옛날 같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요. 그 사람 터놓고 말을 잘하거든요. 참 솔직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군대도 장성 진급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난다 긴다는 검찰도 진급을 가지고 통제가 된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당인가 뭐 있어요. 그리 통하면 다 된다. 불교는요, 매년 절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게 한 2천억 됩니다. 문화재 보수비.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 불교는 다 통제가 된다. 근데 이 개신교가 안 된다. 개신교가. 응? 개신교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응? 개신교는 이거는 뭐 누구 상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잘못 건드리면 와 볼대처럼 떠들고 뭐 개신교 골치 아프다 그래서 노 대통령 그 골치 아픈 게 아니요 그 나라 지키는 기본이요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그렇게 응?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이고 후드를 패고 감옥 가도 캐도릭도 진작 항복하고. 불교는 앞장서서 박수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항한 건 개신교요. 주기철 목사. 뭐 그 기라성 같은 교회가 순교자를 얼마나 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 읽으셨습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이지요? 네? 안희숙 사모. 이런. 그 평양 감옥 얘기 다 나오잖아요. 전부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나설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여러분 본국에서 나와 있어도 늘 본국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북한 저렇게 저거 요즘 불쌍해요. 그 여러분 그 우리가요, 그 사람들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요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문서를 두 개 남겼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트럼프 나쁜 얘기만 맨날 들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트럼프 맞아? 응? 딴 사람 온 거 아니야? 뭐 그런 말들을 했어요.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한국기 국회의원 전원들이요. 27분 박수쳤어요. 30분 설교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고 문재인 트럼프 성명서,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자유롭고 열린 코리아를 위해 미국은 최선을 다하겠다. 프리 앤드 오픈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 그 자유민주주의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은 다 한다. 그걸 한국에서만 한 거 아니라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앞에서 그 말을 또 했어요. 나는 시진핑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프리 앤드 오픈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 해주든지 아니면 손 떼라 우리가 직접 할게. 트럼프가 그랬어요. 참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는 중요하지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 말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끝판에구만 잘못해버려가지고 아까운 어른이 막 먹칠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한미동맹을 맺은 거. 한미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게 바탕에 대해서 박정희가 경제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했지요. 이런 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저는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요. 그러나 설교하는 자리에는 절제하지요. 그런 건 뭐 말씀을 전해야지 정치 얘기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중요한 거야. 교회. 나라가 병든 거, 정치가 병든 거,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 고쳐야지요. 저는 국회에 자주 초청받아가서 강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1년에 한두 번 가서 강의를 해요. 지난번에 가서 내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공부 좀 하시오. 공부.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좀 읽으시오. 성경에는 정치하는 법, 교육하는 법, 경제 일으키는 법 다 들어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지 맨날 표만 생각하고 책을 안 읽으니 머리가 텅 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꽉 차 있으면 국회가 골빈다이 된다야. 골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인정을 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이 읽어야 될 책을 추천도 해줘요. 이런 것도 읽으시오, 읽으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미국에 나와 있는 여러분 위해서도 내가 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 읽어야 되지요. 그건 뭐 기본이고. 그러나 좋은 교인이 되려면은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상식적인 교양, 폭넓게 독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장로교의 전통은 평신도들이 공부하는 것을 항상 깨우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포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왔으면 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간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방학 때 되면은 미국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두레마을에서 노동학교를 합니다. 낮에는 중노동하고요. 밤에는 성경 가르치고 한국사 가르치는데, 미국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내가 노동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미국 대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야, 너 미국 생활에 어려움이 뭐가 있냐?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대답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디 마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한 집에 안 사니? 그랬더니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마미는요, 영어 세 가지만 알아요. 아침에 라이즈업, 이트, 스터디.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그것밖에 모르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미기 살린이라고 개척자로 고생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이해를 해야지. 예, 이해하다가도 화가 나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싶은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자기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미국 왔으면 미국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세요. 내 말이 이해갑니까? 예? 예수 제대로 믿으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안 된다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그 백 가라앉은 세월호 아시지요? 구원파 대표 유병헌이라고 들으셨지요? 네, 고등학교 동기생이에요.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나하고 동갑이고요. 유병헌이가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태권도도 7단이고 아이디어도 많고 참 아까운 사람인데 유병헌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요 성경만 읽었어요. 영어 시간이고 수학 시간이고 강의 안 듣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열받잖아요. 불러내가 뺨 때리고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수업 시간에서 강의는 안 듣고 성경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대학 갔는데 유병헌은 대학 안 가고요. 대구에서 하양 가수원이 많아요. 산에 망했는 가수원 하나 사가지고 거기 들어앉아서 성경만 봐서요. 대학교 안 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대학실에 놀러 갔더니요. 요한계시록을 펴는데 책장이 없어요. 하도 재키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요 그냥 줄줄 외워버려요. 하도 읽으니까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 책장 떨어진 걸 성경을 바꾸든지 달아야지. 그러니까 달 거 없어. 다 알고 있어.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라 성경만 읽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신학적 기초, 인문학적 교양, 상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폭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오셔도 바쁘시지만은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나라가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 인터넷 왕국이지요. 인터넷 강국. 컴퓨터 왕국이에요. 삼성전자가 1년에 흑자 내는 것이 일본, 미국 전자회사 전체 합친 것보다 많아요. 아주 인터넷으로 아주 컴퓨터로 성공한 나라인데요.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청소년들이 전부 인터넷에 병이 드는 거예요. 전부 그것만 들다 보고. 전차 타면요. 조용해요. 남녀노소 전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생기지요.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독된 애들 힐링스쿨. 그 숲속 장애를 학교 그래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엄마, 아버지 둘 다 의사인데요. 2년간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했어요.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엄마를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어요.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우리 학교에 데려온 거예요. 또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의사 아버지가 못하는 걸 우리 둘의 마을에 데려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숨 쉬면서요.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아시지요.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약 먹여 재우고, 가둬 놓고, 어설픈 상담한다.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은 정신과에서 못 고칩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아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정치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가정도 못하는데 교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그 말도 감동했어요. 내가 그 우리 학생으로 받았는데요. 지금은 최고 모범생이에요. 최고 모범생.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긴 힘이지요. 힐링 파워지요. 치유하는 힘. 여러분, 교회 사회에도 병든 요소가 많잖아요.
이 타향살이 하면서 심신이 지치고 병들기 쉽지요? 누가 고칩니까? 교회가 힐링해야지요? 그렇지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저는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설교한다는 생각 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상도 말로 이바구 한다 그래요. 이바구. 제목을 안 정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걸 이바구 한다 그래요. 나는 설교한다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좀 이바구 하고 싶어요. 응? 뭐 냉수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뭐 술 마실 수는 없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우리 교인들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만 듣지 서로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대화하자 그러면요, 아버지 요새 대화가 뭔지 아세요? 뭐인데?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대놓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애비한테 그럴 수 있냐? 대놓고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이 대화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정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이 말이야. 대화하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없어진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응? 그게 나는 우리 교인한테 좀 암송하라 그래요. 당회장 이름이 있는 구절인께 암송해라. 응?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 문을 열고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로마서 1장 16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게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복음은 파워다. 무슨 파워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의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또 두 번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능력이고 다이나믹은 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다이나믹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크게 네 가지요. 크게. 첫째는 본문에 있는 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첫째지요. 구원 역사. 여러분, 이 새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도 모태 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에 함정이 있습니다. 확실한 영적 체험이나 고백이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나는 5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해서 지금 77세인데 주기도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나와버려요.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주르르 나와버리고 아멘 그래요. 뭘 했는지도 몰라. 들리지도 않아요. 5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쫙 나가버려. 아멘. 끝내. 이게 신앙생활이 그냥 문화생활이야. 습관이야. 체질이야. 그러면서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지요. 구원을 받는 역사,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야지요. 그렇지요? 그걸 복음 사건이라 그래요. 인격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능력이냐?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는 능력. 힐링 파워야, 힐링 파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지요. 우리 동두천에 우리 교회 둘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둘의 수도원. 10일 금식 훈련을 합니다. 10일 금식. 두 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10일 금식. 지난번에 부산에서 오신 사모님인데 손가락에 류마티스 때문에 류마티스가 통증이 심하답니다. 밤에 잠잘 때마다 울어요. 통증 때문에. 본인도 간호사 출신이에요. 7년 전부터 손가락 류마티스 때문에 잠들 때 울어. 그런데 우리 금식 수련 와가지고 우리 중복 기도하고 했는데요. 8일째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말짱이에요.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작년에는요. 30대 목사한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 아토피가 진물이 줄줄 흘러요. 그럼 매일 내복을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목회를 못할 정도로 나빠졌어요. 우리 금식 수련회 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7일째 물이 아토피가 사라지더니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복음에 치료하는 능력을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무슨 석사가 있습니까? 박사가 있습니까? 그냥 어부 고기 잡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12명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어요. 뭐 무기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00몇 년 만에 로마 제국을 석권했지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밑바닥에 행편없던 교회가 로마 제국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또 교회가 두 가지 힘을 회복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요. 예수님 때, 베드로 때, 바울 때 계속해서 병 낫는 역사, 이적과 기사가 이어진 거예요. 첫째지요. 병자가 낫고 상처받은 사람 회복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무조건 정직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순결을 지키고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순수한 거예요.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러니까 병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도덕적인 힘, 이 밑바닥에서 일어난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런 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힐링 코드인데요. 꼭 여러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저자가 둘 다 미국 사람인데요. 알렉산더 로이드, 벤 존슨이란 두 분이 같이 썼습니다. 책 제목이 힐링 코드예요.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고 벤 존슨은 외과 의사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 이 책을 보급을 많이 합니다. 아주 두 가지, 세 가지 점에서 추천을 해요. 첫째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성경적이다. 우리는 뭐 성경적이어야 되지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심리학 박사고 한 사람은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세 번째, 상식적으로 옳다. 상식.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뭐 병 낫는다고 아무렇게나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도 병 잘 고치는데 그 조심해야 되지요. 첫째는 성경적이고 둘째는 과학적이고 셋째는 상식에 합당하다. 알렉산더 로이드가 심리학 박사인데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12년 우울증 알았어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우울증 걸리면요.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는 후반부부터 조울증에 걸렸어요. 조울증 아세요? 그 말도 못하지요. 대통령이 조울증이 있다고. 결국은 대통령 마친 뒤에 자살했지요. 무서운 겁니다. 그 부인이요. 막 자살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침대에 막, 가봤죠.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얀장판이 되고, 12년간 너무 시달렸어요. 이 알렉산더 로이드 남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시카고에.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로스앤젤스에 심리학 대회에 왔다가 시카고로 집으로 가려고 공항에 나왔는데 아이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걸 받았더니 Please help me, help me. 막 아내가 막 호소하는 거예요. 막 당신 나 죽겠어. 도와주세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12년 거리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LA에서 시카고까지 4시간 걸립니다.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우울증 12년 너무 괴롭습니다. 뭐 심리학 박사니까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다 해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걸 썼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안에 붙들고 비행기에서 받은 영감대로 40분간 치료했어요.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쓰신 거다. 12년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우리만 해방될 게 아니라 이걸 전하자. 그래서 이제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 도시의 우울증 환자들 초청해서 힐링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이 그 책이 힐링 코드. 근데 벤 존슨은 어떤 사람이냐? 외과 의사인데요. 루게릭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 난 루게릭이란 병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이 사지가 마비되고 그 무슨 병입니까? 그 이렇게 굳어지는 병. 그 비슷한가 봐요. 루게릭 병에 걸려서 루게릭 병에 걸리면은 3년 안에 다 죽는데요. 의사니까 아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걸.
자기가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대책 없는 걸 알고서는 알레칸드 로이드 박사의 힐링 세미나 얘기 듣고 그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따라 하다가 치유가 된 겁니다. 너무 감동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메디컬 의사니까. 둘이서 같이 섰어요.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DNA에 입력해놨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병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안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음식,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그대로 안 살고 거꾸로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불행해지고 관계가 깨졌다. 그걸 회복하면 된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이 핵심이에요, 이거. 근데 그걸 쭉 쓰고서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요, 앞장에다가 이렇게 쭉 실천할 수 있도록 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수도원에서 이걸 교과서로 쓰는데요. 지난번에는 간 경화증 걸린 장로님이 이걸 읽고 프랙티스하고 회복됐어요. 지금 선교사로 갔습니다. 또 한 분은 심한 위장병 때문에 이대로 하고 회복됐어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이냐? 이건 이제 의학적인 관점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 학교 인자 내가 세워가지고 망가진 청소년들 우리 동네에 오면은 좋아져요. 처음에는요, 핸드폰을 다 압수합니다. 핸드폰을 압수하면요, 애들이 손을 떨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고요, 사람을 바로 체려보지 못해요. 맨날 그것만 들다 보다가 한 4개월쯤 막 축구하고 등산하고 막 롤이하고 자연 속에서 막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놀려요. 그냥 놀립니다. 한 4개월 지나면요, 공부는 안 시켜주나요? 그래요. 야, 그 웬수진 공부 왜 하려고 하니? 그냥 놀자. 그러면 아이, 그래도 장래를 생각하면 공부도 해야지요. 그때부터 공부시켜요. 그때부터. 응?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에서 망가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인생에 포기하는 사람, 용기를 심어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있지요.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지요.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역사를 만드는 힘, 히스토리 메이킹,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 히스토리 체인징. 우리 복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해서 부흥해서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성서한국을 세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요. 30대의 후반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은 병들어 죽고 나중에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쭈글쭈글 그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올리버 크롬웰이요.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확 뒤집어졌어요. 빌립보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올리버 크롬웰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계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두나미스지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올리버 크롬웰이 이 말씀 읽고요. 하하,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좌절하고 나로서는 폐인 직전까지 됐는데 나한테 길이 없는 걸 밖에서 찾을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os,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걸 can do spirit 그래요. can do spirit.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올리버 크롬웰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울증이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청교도 운동에 앞장서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남북전쟁 유명하지요? 링컨이 로버트 리 장군한테 계속 밀렸습니다. 북군이 실력도 있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은데 로버트 리 장군이 워낙 전략적으로 탁월하니까 계속 밀렸지요. 계속. 워싱턴 DC 밑에 버지니아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니 남군이 거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수도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요. 1863년입니다. 4월 30일. 전 국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대통령, 부부, 장관, 군인 모든 국민이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전 국민 금식했어요.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뒤집어졌어요.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미국서 그 역사 아시지요? 한국이요, 1945년에 해방되었지요? 그해 12월 27일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요.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미국 대통령 셋이서 모스크바에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5년간 신탁통치한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국가를 유지할 자격이 안 된다. 유엔이 5년간 정치를 대신해 준다. 그걸 신탁통치 그렇습니다. 북한 김일성 쪽은요, 금방 환영했어요. 그래야 공산화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뭐 금방 환영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김구, 김준영, 조소왕 이런 분들이요, 민족 진영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거 우리 신탁 통치되면은 이 나라 망한다. 공산화 된다. 그래서 민족 진영이 이걸 반대하면서 1946년 그 다음에 1월 달에요.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이 나라 구해달라고, 신탁 통치 반대하게 해달라고.
전국 교회 전 교인이 3일 금식했어요. 그 다음 달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기도는 위대하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 신앙은요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병든 것, 자녀들이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라가 병든 것, 시대가 병든 것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힘이지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3장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들이 노방전도하고 복음화 하사다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 안준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가 예루살렘 성전 12문 중에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 뷰티 도아,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베이한테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많이 줘야 뭐 만원, 5천원 그래 주지요. 한 푼 줄까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그날 베드로가 안준뱅이에게 준 그걸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본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중국에서나 이걸 줘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6절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구제하는 그것도 본업이 아니고요. 교회는 은과 금, 물질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거, 지금 교회가 가진 거,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가 가진 거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은 뭐 현찰이나 세상 건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 생명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 안준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이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영원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요 생명이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심령이 시부럽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재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이 시의 시민들이 한인들이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 위대한 미래 위대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살아계신 능력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듭나게 하고 병자가 낫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으로 이 도시를 가정을 심령을 한인 사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도시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